자, 오늘은 등 운동 중에서도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데가 등 바깥쪽과 하부 운동을 했어요. 오늘은 등 상부와 두께 운동인데 세 명이서니까 쉬지 않고 바로 갈게요. 그냥 워밍업부터 가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그리고 스트랩, 물 이런 거, 수건 이런 거 다 챙기고. 저기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공용으로 쓰는 거. 저기 벨트 있는데 보면은. 자, 워밍업이니까 최대한 크게 어깨 더 뒤로 빼주면서 오케이. 가슴으로 일어나면서 오케이. 자, 어깨를 뒤로 쭉 빼주면서 맨 마지막에 이 소원근을 이렇게 안으로 수축해 주는 거예요. 네. 들진 말고 그대로 뒤로 기대요. 오케이. 이거 여기 에어컨 좀 꺼줘요. 자, 가슴으로 일어나면서 자, 어깨를 뒤로 최대한 기대면서 소원근을 좀 더 안쪽으로 모아주면서 강하게 수축. 오케이. 팔에는 힘 빼고 다리를 너무 많이 구부린다. 자, 할 때 다리를 살짝만 구부린 상태에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휴식 시간에는 물을 최대한 많이 드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오케이. 우리가 이제 물 많이 먹는 이유 중 하나도 체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펌핑 현상이 좋아져요. 우리 피는 고체기 때문에 체온이 올라가면 혈장과 섞이면서 피가 물러져요. 우리가 가슴 운동했을 때 펌프감이 좋다라는 거는 가슴으로 혈액이 전달이 잘 되잖아요. 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더 혈액이 물러요. 그래서 펌핑감도 훨씬 좋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땀을 계속 밖으로 밀어 배출해 삼투 현상에서 땀을 밖으로 계속 밀어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폐물도 많이 뺄 수 있고 그리고 신체가 체순환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얘기. 체순환이 빠르다라는 거는 우리가 운동할 때 집중력을 향상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펌핑감도 극도로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펌핑이라는 거는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인데 수분이 없다라고 하면 아무리 밀고 당겨도 빵빵해지는 느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하기에 몸이 빵빵해지기 시작하면 운동이 정말 재미있어요. 그때 가면 처음에는 스타트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체온이 올라가고 땀 나기 시작하고 근육이 펌핑감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운동이 굉장히 신나죠. 사실은 자, 하면서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질문해요. 네? 네? 저는 등을 펴 내려가는데 말씀님은 살짝 말고 내려가요. 피는 지점까지만 하면 기립근이 되고요. 살짝 말게 되면 윗등이 조인트가 돼요. 등 중앙에 두께감을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펴버릇 하세요. 무게가 쳐지면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거든요. 의식적으로 구부리지 말라는 얘기죠. 구부리려는 운동을 너무 지치려고 그러면서 중앙등이 발달되는 거예요. 뭐든지 세트는 정상 호흡으로 돌아오기 전에 바로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휴식이라고 해서 다음 세트를 수행하기 위한 회복 시간을 갖는 건데 완전히 정상호흡으로 돌아와버리면 과부하가 안 걸리죠. 또다시 워밍업이 돼버리죠. 그래서 세트 사이에 다음 세트가 전에 세트의 횟수가 나오면 안 돼요. 사실 더 들러와야지 정상이. 그러면 호흡이 돌아오기 전에. 근데 많이 쉬면 전 세트보다 횟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옆에 저기 20짜리 하나 갖고 꼭.
원래는 제가 이제 혼자 할 때는 데드리프트를 한 10세트를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4세트까지는 봐봐, 이거 4세트만으로도 땀이 이렇게 나야 돼. 견봉을 다쳐가지고. 자, 세네 개씩만이라도. 오케이, 하나 더 고개 들고. 오케이, 굿. 오케이. 자, 이제 한 장 빼고, 한 장만 남기고 다 빼. 예.